사카이 아야코 우승까지 넉 점을 남겨둔 상황이고요. 사카이 아야코 선수도 빗나가는 지금 느낌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네, 지금 눈 위에 좀 수건을 올려두고 잠시 재정비의 시간을 가져보고 있는데요. 오늘 진행은 그리고 이제 따라가는 입장이 된 사카이 아야코. 타임아웃. 정말 어떻게든 약간 흔들어낼 수 있는 지금 임혜은 선수의 공격이 한 차례 정도 나왔어요. 네. 점수도 역전이 됐고. 사카이 아야코 선수 머리도 질끈 묶었습니다. 사카이 아야코 선수가 또 어려운 2배치를 풀어야 되는데, 오, 네. 와, 이럴 때또 해결력을 보여줍니다. 아, 몸이 자동으로 뭐 지금 쓰일 수밖에 없는, 네. 와, 타이밍 보세요. 저 빨간 공과 내공, 와. 정말 접전으로 이동이 됐는데, 끝까지 조마조마하게 지켜봤던 두 공의 진행이었고요. 아, 정말 어려운 뒤돌리기를 이렇게 해내네요. 확실히 사카이 아야코 선수가 네, 정말 수준이 있는 네, 그런 난구 풀이법을 하나 보여줬고요. 자, 더블 쿠션 괜찮아 보여요? 네, 여기서 한 이렇게 점을 또 추가합니다. 네, 멋집니다. 나오지 않던 득점이 이렇게 연속 득점으로 나왔고요. 9대 9 동점. 아, 정말 뭐두 선수 뭔가 꽉 막혀 있었던 순간인데, 임혜원 선수에게 행운의 득점 찾아오고, 뭔가 이렇게 분위기를, 네, 탁 바꿔내는 시점에, 아, 사카이 아야코 선수. 오, 집중력이 네. 완벽하게 또 지금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승까지 두점 남겨둔 사카이 아야코. 아, 여기서 뒤돌리기가 아니고 옆돌리기로. 네, 아, 네. 들어갑니다. 지금은 또 자신감 있는 시도를 득점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이제 챔피언 포인트가 찾아왔죠. 이런 그리고 네. 순간에도 네, 기회가 올수 있기 때문에 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임혜연 선수는 우선 다음 준비까지 마음속으로는 네. 네,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한점 차입니다. 뒤돌리기인데 직접 시도해요. 됐어요. 네, 네. 들어갔습니다. 사카이 아야코 선수가 큐를 번쩍 들어올립니다. 아. 참 터지지 않던 득점이 상대가 이렇게 또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주자 막판 집중력을 끌어올리네요. 참 임혜원 선수가 딱 붙어주니까 역시 사카이 아야코 선수 딱 위기 순간에 또 이렇게 해내는 능력이 너무나 멋있었고요. NBA 아홉 번째 타승자가 이렇게 된 사카이 시즌 아야코. 두 번째 우승을 만들어냈고 일본 선수 그리고 오늘 최초로 경기 최선을 LPGA 투어 다해 준 2승에 성공을 멋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임혜원 이번 선수에게 시즌에 그리고 거꾸로운 박수를 다승왕이 보내주시죠. 처음으로 또 네. 사카이 아야코 선수가 이렇게 되는 오늘의 경기인데, 아, 사카이 아야코 선수 확실히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이 너무나 좋아요. 네. 지금 적지 않은 나이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프로 무대에 와서 너무나 열심히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두 번째 우승은 첫 번째 우승보다는 네 훨씬 더 밝고 그렇습니다. 즐기는 듯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시즌 7번째 사카이 대회 챔피언 아야코네요. 사카이 아야코 경기력도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챔피언이 사인을 특히나 이 하겠습니다. 사카이 아야코 박수를 선수의 그런 좀 멈추셨죠. 멘탈이요. 네. 칭찬을 시즌 두안할 번째 수가 승리를 없어요. 거둬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대하던 순간 아크릴판에 자신의 사인을 남기고 있는 사카이 아야코. 네, 오늘 지금 챔피언 사카이 아야코. 자, 이제 사카이 아야코 선수가 우승을 하면서 랭킹 1위로 네. 네, 올라가는 대회가 됐네요.
들었습니다. 경기 내내 보기 좀 어려웠던 밝은 미소 이제서야 마음껏 보여주고 있는 사카이 아야코입니다. 올한해는 사실 다승자가 좀 나오지 않으면서 LPBA 상금 랭킹을 보면 큰 차이가 좀 나지 않았거든요. 계속해서 1승을 만들어냈던 선수들이 1위부터 6위까지 쭉 나열이 돼 있었는데 1, 2위가 우승 준우승이 한 차례씩 있었고요. 네. 네. 김가영, 김민아 선수가 우승 준우승이 있었던 네, 지금 한 해였고 네. 다승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카이 아야코 선수가 네. 또 일본인 최초로 또 다승왕이 되는 네.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또 대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1세트를 내주면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잘 모르는 상대가 그런 기세를 보여줬을 때 흔들릴 법도 했지만 이후에 자신이 자신의 기세를 만들어 갔거든요. 네, 그렇죠. 임혜원 선수가 정말 1세트 깜짝 네, 후반 네. 뒷심을 발휘하면서 멋진 출발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다시 또 굉장히 마음을 잘 잡았던 이 사카이 아야코 선수가 이렇게 멋지게 또 다시 한번 우승을 만들어낸 참 이런 모습에 LPBA에서는 이제 정말 또 새롭게 도전하는 선수들한테 네, 뭔가 좀 기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우승이 또 아닌가 이렇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임혜원 선수 좀 아쉬운 모습이 보여졌는데 분명 이 경기가 정말 큰 경험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